나를 너무 좋아하네 너희. 그래서 올라가. 컴백 전 연습실에서의 일상을 보여줬던 아이브. 그 비하인드 영상이 지금 공개됩니다. 꾸준히 모으는 물건. 나는 편지. 편지지? 편지지도 모으고 그냥 받는 펜터 편지. 편지 받은 거. 어. 펜레터 이런 거. 최근에 생일이셨잖아요. 맞아. 레터 좀 리시브 하셨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나는 그거 있어. 화장품을 좋아해 생각보다. 아, 맞다. 립. 그건 나도. 립스틱이 좋은 리즈 씨. 안 발라 안 발라 안 발라. 아 그냥 모으기만 해. 눈으로 보기용? 나도 향수. 나도 향수 모으는 거. 아, 향수 많았던 거 같아. 절대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 모으는 거 같아. 기분이가 좋잖아요. 나도 진짜 향수 좋아해서 향수가 우리 좋아. 그 바디로션이랑 아, 맨날 모으긴 하잖아. 맞아. 향수 한 여섯 통 귀여워서 맞아. 근데 얘는 뿌려 막 엄청. 맞아. 있어. 엄청 엄청 좋아해. 나 나라마다 엽서 사는 거 좋아해. 엽서. 그거 막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어, 나 그냥 귀여운 것들. 나 어, 나는 나라마다 좀 귀여운 것들? 어. 내가 끌리는 거 보면 리본, 핑크볼 내 거야지 이렇게 해서 다 사. 리본이나 핑크볼 같은 건 얼마나 많이 사신 거예요? 저 진짜 많아요. 그게 진짜 예쁜 쓰레기긴 한데 그냥 예쁘니까 다 갖고 싶은 거 뭔지 알죠? 뭔지 알지? 이제. 뭔지 알지? 전도사야 지금.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나보고 배어브릭 동남비라며. 그건 진짜 그, 근데 돈남비인 거 너도 같아. 예쁜 쓰레기 돈남비인데 나한테만 왜 그러냐? 난 근데 안 사거든. 그걸. 어? 나는 너처럼 항상 안 사. 나도 항상은 아니야. 그냥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는 거지. 아니야 그건. 언니는 그거 아니고 리즈 언니는 한꺼번에 다 사. 그리고 질려서 안 사. 다음. 그렇지. 리본은 머리 묶는 리본을 사는 거예요? 리본은 그냥 리본 있는 거 뭔지 알죠? 뭐 폰 케이스, 파우치, 키링, 가방 그냥 모든 게 리본이 있으면 그냥 꼭 사야겠다 해서 바로 사요. 뭔지 알지? 맞아 언니가 막 다 리본이 많잖아 뭐든. 그치? 리본이 맞아, 맞아. 내 시그니처예요. 계속되는 아이브의 백문백답. 갑자기 내가 죽는다면? 갑자기 안유진이 죽는다면 다들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손흥력으로 더 살려낼게.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그러면 과거에 언니한테 가서 알려줄게. 우리 손흥력 있는 아니야. 언니가 살려주니까 이미 산 거야 그러면. 아니 아니지. 왜? 한 명당 리셋이지. 어, 아, 리셋이야. 어떻게 할 거야? 배우분이 살 거야. 언니가. 한참 고민해 보는데 과거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너 INFP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죠. 존나 상상해. 요즘에 진짜 INFP 아닌 것 같아. 너 졸다가 MBTI 검사했지? 너 아니야. 어떻게 들어서 잘못 터치? 리즈 씨가 INFP 아닌 것 같나요? 어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INFP는 약간 되게 공감도 잘해주고. 아 못해줘 언니 티야. 그러니까 너는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데 남한테 공감을 안 해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인프피가 살짝 벗어났다. 웨이드거든요. 다들 엘리멘탈 보시나요? 혹시 웨이드 팬덤이신가요? 그래서 뭔가 되게 생각보다 상상력도 별로 없고 공감도 못해요. 그게 NF의 그 기본 자질 아닌가요? 상상력 잘, 상상 잘하고 공감 잘하고. 생각보다 제가 뭘 물어보면 그렇게 공감해주지도 않고.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보단 능력이 없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래? 자꾸 자기 막 상처받아서 속상할 때만 자기 인프피라고 하고. 선택적 인프피에. 반박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친해지는 법을 말해보자. 아, 그래. 친해지는 법? 친해지는 법. 나랑 친해지는 법? 아, 나 뭐지? 어려워. 자기랑 그거는. 친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이거 말하려는 거였어? 이해했다는. 아, 너 뭐야? 나 그냥 말 많이 걸어주면. 아. 근데 막 레이야, 레이야. 너 내일 뭐해? 야, 너 뭐해? 아, 그냥 너 속눈썹 너무 너 예쁘다. 뭐 좋아해, 너 뭐 좋아해. 너 머리 너무 예쁘다. 너 앞머리 잘렸어, 근데 너 앞머리 만나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레이 씨. 밥 받는다. 레이 씨는 말을 많이 걸면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아까 유진 언니나 리즈가 저렇게 부담스럽게 말고니까 킴 받아서 약간 그냥 저는 그래요. 뭔지 알지? 적당한? 뭔지 알지? 그 저는 가까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약간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 것 같아요. 뭔지 알지 너? 뭐 뭔지 알아? 항상 그 애가 하는 거. 내가 이소한테 같이 있고 싶으면 옆에 가거든요. 약간 맞아, 그런 맞아. 프로틴 같은 거. 그게 좋아요. 프로틴? 그러니까. 나는 일단 먼저 다가와 주긴 해야 돼. 난 맞아. 내가 먼저 왔다 가야 돼. 내가 볼 때 우리 다 서로 다 다가줘. 다가와야 돼. 우리 다 전부 다가오는 사람을 다가오길 말해서 어, 서로 기다렸어. 맞아. 뭐지? 나도 그런 거. 응. 아이야. 난 밥 먹으면 친해져. 근데. 어. 밥이 중요한 유진 씨. 밥 먹으면 친해져. 유진 씨는 밥 먹으면 친해질 수 있나요? 네, 저는 좀 밥 먹으면 친해집니다. 그게 밥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아, 그 뭐 한국인이 밥심이라는 게 또 밥 먹었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어,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이런 되게 중요한 저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한국인의 그렇구나. 밥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게 아, 저는 진심이거든요, 사실. 쌀이 들어가 줌으로써 좀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이게 싫어도 이 사람이 나오고. 싫어도 좋아 맞아요.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사실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만 먹습니까? 또 카페도 가잖아요. 카페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친해진다는 거죠. 밥 먹어요. 밥 먹은 적이 없는데 같이 누구랑? 나랑도 먹어보고 응? 우리 아니, 다 먹었잖아. 안 친한 사람이랑. 왜 하는? 맨날 일상이라 이제 목소리야 있을게. 목소리야 큰 거. 목소리 좀 작게 해야겠다. 나는 나 안 부담스럽게 해주면 친해지는 거 같아. 안 부담. 안 부담. 아, 약간 약간 어. 잽싸게 멀어진다. 안 부담스러워. 살짝 멀리 떨어져. 부담스러울 거야. 아, 안 부담이 거리두기는 아니었어. 떨어졌어. 언니는 우리 다 내향형이. 아이브는 다 내향형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좀 내향 기질이 강한 그룹입니다. 다 먼저 다가오길 원해가지고 저희도 친해지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다 다가오길 기다려가지고. 근데 내가 좀 노력했잖아, 솔직히.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노력했어. 아니 처음 말고 좀 가면 갈수록 내가 노력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 처음에 인정 인정 처음에 유진 언니가 진짜 노력했어. Thank you baby. 그 다가오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밥 먹는 거 친해지려면 그래. 내가 친다. 우리 일요일에 다 같이 밥 먹었어. 일요일에 모여서 밥 먹고 바야흐로 저희가 연습생 시절 친해지기 위해 일요일마다 모여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주차도 밥이 중요했다. 우리 어 뭐야 저 얼마나 친해요. 밥 때문에 재밌었어. 맞아 맞아. 밥빨도 엄청 많이 먹고 밥으로 하나가 된 아이브. 맞아. 밥에 집중했던 그래. 것 같네. 맞아. 넌 다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얘는 커피 들어보자. 인프 그런가? 근데 나도 선택적이라서 모르겠네. 너가 마음에 있는 뭐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근데 친하진 않아. 근데 약간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얘기를 해놔요. 어, 나 쟤랑 친해지고 싶다. 이거 이야? 이거 아이 아니야? 그건 아이인가? 근데 아니 근데 아이는 그런 얘기도 안 해. 바뀔 수도 있잖아. 너가 MBTI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근데 좀 활동하면서 아이로 바뀐 것 같아. 뭔가 너무 막 이제 무대에서 막 너무 귀여운 척하고 이거가 좀 힘들더라고. 이제야 나온 막내 진심. 뭐야? 이건 아이랑 귀여운 척해서 뭐야 갑자기. 이제 귀여운 척하는 게 힘든가요? 제가 되게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귀여운 척하는 게 뭔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럼 약간 양갈래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야? 약간? 근데 근데 팬분들이 요즘에 양갈래 보고 싶어 하셔서 좀 다시 도전해볼까? 아, 좋아. 어때? 그치? 그래서 또 뭔데? 할 때. 맞아. 이때 하면 예쁘겠다. 근데 이와 아이를 빌미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심 봐라. 이제 귀여운 척 힘들어요. 근데 막내는 힘들어요. 귀여운 척을 안 해도 귀엽다고. 진짜 하고 싶어. 마냥 귀여운 이서 씨. 맞아. 그러면 맞다. 우리 할 게 있었잖아. 뭐야? 또 우리 포카 그리기 요즘 유행인 거 알아? 오 몰라. 알지. 모르지. 너는 모를 줄 알았어. 그 너 빼고는 알아. 초등학교 귀여운 아이들이 우리 것도 그려줬었잖아. 맞아. 네. 우리 한번 그려보자고. 아직까지 유행인 거. 난 근데 그 초등학교 못 그릴 거 같아. 여기 뭐 이렇게 그려주던가. 아 서로 얼굴 보고 그리는 건가? 이렇게도 그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나 언니요? 그래. 아 나 잘 못 그려. 내가 진짜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너 큰일 났다면서.
머리가 어떻게 생긴 그럼 지금도 우리 뒤에 지금 그 이렇게? 언니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건가? 그려본다. 근데 아이브는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 집중 중이다. 시작한 지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서로의 포토 카드를 그려준다. 난 왜 똥이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야야야 이대로 뭐 무슨 소리야? 이서 씨 그릴 때는 왜 갈색만 썼어요? 처음에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이어서 그랬는데 제가 색깔을 바꿀 생각을 못했네요. 나에 대한 마음은 갈색 거기까지인 걸로. 근데 갈색이 뭔지 알아? 빨주노 초파난 뭐 다 지나서 갈색이야 마지막이. 오 의미가 있네. 그치. 너무 좋다. 어쩌라고라는 거야? 아니 빨주노초 파남도 다 지나서 갈색이 어쩌라고? 아니 그만큼 이제 내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이다 이거지. 아 그게 그 뭐 지나온 거야? 예. 제일 마지막 단계. 마지막이야. 방금 다들 웃는 거 들었지? 다들 웃으시는 거 들었지? 다들 공감하신다. 공감해서 웃으신 거야 지금. 나 좀 잘 그렸는데? 다 자기가 잘했대. 나 진심 잘 그렸어 근데. 난 초등학생 그림 실력에서 멈췄어. 어쩔 수가 없어.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는 멤버들. 아 오늘 옷으로 하는 거였어. 난 그냥 드레스 그려줬어. 예쁜 포토카드가 완성되고 있다. 언니가 이거 폰 뒤에다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 귀여워. 근데 진짜 귀여워. 저, 야 이거 봐. 이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 끼울 것 같아. 왜? 색깔도 똥색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 이제 끝났어. 왜 어디서 본 것 같이 생겼지? 그 캔에 있는 강아지 같이 생겼대. 그 이름 캔에 있는 강아지? 불독 불독.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야. 오른쪽으로 그럼 교환해 볼까? 다들 마음에 들어한다. 그치. 이거 약간 이렇게 물 묻혀서 타투하는 거 있잖아. 뭔지 안건 뒤에 있는 거. 그거 하고 싶어. 진짜 잘 봤어. 정말 열심히 그렸어. 근데 진짜 열심히 그린다. 기다려봐. 야 이거 진짜 반포장이야. 어? 저도 리즈 언니한테 이걸 받았는데요. 색깔이 한 가지 색이고 갈색으로 그려줬고요. 잠깐만. 후드도 그려줬고요. 그리고 아, 눈이 비대칭이래요. 눈이 비대칭. 아니 근데 죄송한데 왜? 왜 머리 상이 논란의 중심 떨려 한혜씨 그러면은 좋아 그래. 소개하자 나는 약간 뭔가 미미일 것 같은 이런 귀여워 종이 인형 같아 그래서 잘 그렸어 귀엽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이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캐릭터 같다 맞아 너무 잘 그렸어 진짜 옛날에 이렇게 종이 놀고 아 근데 진짜 귀엽지 않아? 강아지네? 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거든? 진짜 귀엽죠? 근데 이게 나는 너는 강아지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로 하자 그럼 아쭈 집에 가서 가야겠다 아쭈가 좀 화났어 아쭈한테 보여줘라 배보다 배꼽 맞아 그리고 갈비를 갈비 반상이야 이거 갈비밥 나를 위한 갈비 갈비 반상이야 그럼 유진 씨 포토카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용맹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색깔과 도구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100%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쪼와 유진 언니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언니가 좋아하는 갈비 반상을 그려놓은 스페셜 한정식 포카입니다. 갈비 생각에 신났다. 홈쇼핑인 듯. 포카 구매하실래요? 몽갈비 갈비 포카 20만원짜리 한정식이에요 귀여워. 근데 나는 굉장히 시크한 냉미녀 컬러도 굉장히 냉미녀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약간 비슷하네요 그리고 난 이 위가 뭐야? 위가 뭐야? 이거 잠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볼륨? 볼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은행 단풍. 아. 저게 단풍일 줄이야. 맞은 줄. 공개. 아니 이게 이걸 못 알아보나? 당당하네. 아 심지어 은행 당풍이야. 노랑이는 은행이었어. 어. 와 뭐지? 디테일, 오늘의 디테일상이다. 아니 이거 봐봐 이게 어떻게 단풍이야. 아, 미안 그리다가 단풍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까먹고 있어. 단풍 생김새를 잠깐 잊었던 건가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단풍잎이 꼭지점이 3개인지 4개인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3개 5개 그러니까 내가 그리다가 메이플 시럽 이렇게 세 개를 그리다가 어? 다섯 개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 너무 하다가 별 같은데? 이러고 이제 하다가 진짜 번개가 돼버리고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있어 아, 단풍 근데 뭐 괜찮지? 가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좋아 나는 난 가을 언니가 진짜 열심히 그렸다 생각해 이거는 그치 나 이거 진짜 차라리 있어 그림이 이제 오늘이다 난 이 머리 디테일도 다 따라 그렸어 귀엽다 우와 마음에 쏙 든 레이 씨. 네, 어 일본어로 레이라고 또 적어줬어. 언니의 노력이 느껴져. 만족합니다. 저는 인간 고양이가 되었어요. 가끔씩. 어 나갈래.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야 진짜 귀여워. 근데 진짜 귀엽다. 귀엽다. 그랬다. 진짜 너무 같아. 꿀이도 약간 있어. 많이 미화됐네. 아, 우와, 미화. 진짜 귀엽네. 필터 씌웠어, 내가. 스노우 백 인별. 인별 필터 씌웠어요. 그럼 레이 씨는 리즈 씨 그릴 때 어떤 걸 포인트로 해서 그렸어요? 리즈는 고양이니까 고양이를 표현하고 싶어서 검은색 고양이 귀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잘 그렸어 진짜 그치? 응 너무 잘했어 그치 너 좀 공감해줘서 좋다 그치 나도 같은 동생 어딨어 그니까 귀엽다 진짜 귀엽네 훈훈하게 끝난 포토카드 교환식 나도 마음에 들고 스페셜 너도 마음에 들지 같이 생겼어 나 좋다 다음 날에 당근에 이거 1,000원하고 자 1,000원 경매 악주랑 미미랑 한 정씩 팔아요 얼굴 스페셜 포가 괜찮다 이거 막 사진 찍어가는 거 우리 이거 봄이 이거 그러니까 봄이랑 과일샷 욕 어때? 귀여워 이거 약간 그 예절샷 그거 같아? 포카 예절샷 같아 우리 이제 연습 진짜 하기 싫은데 뭐 할래? 우리 게임하자 포카 리코드 하러 갈까? 예스 포카 리코드 하러 가자 가자 시간이 됐어 올해도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며 바쁘게 달려온 아이브 2024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낸 소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 인간극장 할 때는 제가 허언증 약간 허언에 물이 만나서 좀 술술 날아갔는데 오늘은 왜 때문인지 이 잼민역에 조금 백문백답과 잼민역에 좀 힘이 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제트기와 영앤리치 토렌 뷰티풀 패빌러스 장원영 때문에 조금 영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앤리치 토렌 앤썸 내가 핸썸이 어딨어 영앤리치 토렌 뷰티풀 앤 패빌러스 장원영 영앤리치 토렌 뷰티풀 앞으로 외워야 돼 썸녀 다음 데이트 숙제야 영앤리치 그래, 토렌 너만 영앤리치 탈락 탈락